포항 지역에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오천읍 오어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취수 공사로 저수율이 20%대로 떨어져 있는데요. 비가 적은 겨울철이다 보니 내년 봄 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윤경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둘레길 완공으로 인기가 더 많아진 오천읍 오어지입니다. 그런데 주변 경관을 더하는 저수지 일부가 바닥을 드러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좀 삭막하다 할까요? 왜냐하면 이 둘레길이란 건물 보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좀 청정함을 느끼고. 현재 오어지의 저수율은 고작 27%. 평년 때 70에서 80%를 유지하던 저수율이 이처럼 떨어진 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치수 공사 때문입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주유탑 공사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할 때는 이제 가물막이라고 물막이 시설을 했는데 거기 있는 토사를 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물을 조금 뺐고. 문제는 가둬둔 물이 너무 적은 데다 계절적 특성상 넉넉하게 물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천읍의 보조수원인 오어지가 이처럼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올겨울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내년 봄 급수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포항시는 저수율이 낮긴 하지만 내년 오천읍의 식수와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 오어지는 어디까지나 보조수원일 뿐 오천 지역으로 급수가 이뤄지는 진전지와 유광수기의 저수율은 넉넉하다는 겁니다. 오천 지역의 주상수원은 진전지로 현재 저수율은 76%로 상수도 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농어촌 공사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저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달 이후 되면 이제 우리가 급수로가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비가 와가 저수율이 낮다면은 하루빨리 우리가 용수 공급 대책이 또 수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용수 공급에 문제 없도록. 하지만 과거 가뭄 때마다 저수율과 용수 공급 문제가 불거졌던 터라 바닥을 드러낸 대형 저수지를 보는 시각은 우려가 섞이고 있습니다. HC 뉴스 윤경보입니다.